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에 있는 주말농장부지, 또 때에 따라서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뷰도 좋고요, 또 조용하니 남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곳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먼저 보고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좋다. 아무튼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에 있는 주말농장 기농기촌 주택부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전면 소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이제 월악면 소재지입니다. 저는 항상 요 용강리를 갈 때는 이렇게 저희 성주 읍내에서는 여기가 초전을 거쳐가지고 우회전 쭉 이리 와가지고 묵산까지, 묵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필산 지나서 바로 쇽 들어왔습니다. 성주 읍내 15분, 성서계대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성서계대에서는 이쪽 선남면소지를 지나가 월악면소지를 관통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쇽 들어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뭐 조금 다소 떨어지나 그래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제가 이 동네로 필산 동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장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들어가기 전에 산에서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 오고 있습니다. 7수 정도 물은 되겠더라고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상시 물소리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힐링 포인트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 지도로 갑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경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벗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벗면이 좀 있어서 약간의 흐실은 있습니다. 이 바운다리는 나중에 두루를 심든지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저 건너편에 이렇게 산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고요, 정북입니다. 정서고요,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요, 동남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그거는 소비자 알아서 판단해서 건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면은 뷰가 확 트인 뷰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폭을 한번 재봐 드릴까요? 저 뒤에서부터 제가 쭉 당겨가지고 뭐였고, 잠깐만요. 자, 저 뒤에서 에헤이 이러면 되고, 요렇게. 자, 5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을 한번 재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34m, 36m, 28m. 이걸 재드리는 이유가 하우스를 재단하든, 하우스 철근을 재단하든, 건물을 짓든 폭이 이 정도 된다, 안 된다, 이걸 파악해서 건물 짓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드리는 겁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멋이 삐삐삐 카노.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 83-4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674제곱미터, 즉 말해서 506평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럼 배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된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정화조 설치해라, 그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요새는 뭐 전부 다 수세식 하는 시기니까 정화조는 꼭 설치해라, 이 뜻입니다. 자, 이어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강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총 506평이고요 이곳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향후 건물 한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당 2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입구에 M자, 그러니까 미음자지, M자가 이거 미음자 교각을 놔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성주군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입구에 이렇게 일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또랑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소리는 들리겠네요. 그리고 원래 우리 땅에 다른 농사를 안 짓고 저 뭐 참깨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평평합니다. 뭐 앞자락에 보강도 공사라든지 축대 공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재평수를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가야산입니다.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가야산이고요. 아주 양지 바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좌향이 동남향입니다. 3m 미음자 모양의 교각을 지나서 이렇게 우리 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도로에 상하수도가 지금 지나가고 상수도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하수를 안 파면은 나중에 상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공사 금액이 좀 들어가겠죠?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미 이 밑에는 팔려가지고 콘테이너 미리 갖다 놨네. 요것처럼 이렇게 꾸미면 돼요, 요 위에 땅도. 뷰가 좋다, 한번 보세요. 우리 땅에서 보는 뷰입니다. 흔하네. 앞이 확 튀어가지고. 그리고 요 뒤에는 가면은, 참한 암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성산강? 워낙 그 용광리 대성사 카마. 대성사 맞을 겁니다. 대성사절이 유명합니다. 요 뒤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땅 끝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산도 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밑에 분은 이 방향 보고 컨테이너를 놨는 것 같네. 동향으로 보고. 저쪽 가야산 쪽 보인 저기가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건물을 칠 때는 요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요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면은 이 방향이 뷰가 나오거든요.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은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 따뜻합니다, 여기는. 원래 참깨 농사 잘 되는 모양이다. 성주 읍내에서 한 15분, 성서 계대 한 45분 정도 아마 충분하게 그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 대여 뷰 좋다. 정확하게 가야산의 정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가야산 보고는 안 지니까 요렇게 좀 털어서 저 방향 보고 저 앞에 산 있죠? 저 산을 보고 건물을 지으시면은 될 것 같다. 가야산 정면 보고는 건물 잘 안 짓거든요. 기 뺏긴다고. 우리 성주에 계신 분들은 통설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땅이 이쁘다.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집 하나 짓고 기농기촌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리고 200평을 전용 받으시고 한 306평이 남았으니까 남았으니까 나중에 농지원부도 만들어도 됩니다. 한 200평 전용 받으면은 한 4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40평만 하면은 30평 주택하고 10평 창고 내지 주차 공간 이렇게 확보해서 한 40평 정도 건물 짓고 나머지 300여 평은 또 농지원부 만들어도 되겠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혜택이 많으니까 그 혜택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무튼 농지원부를 만들어놔도 나쁜 건 없습니다. 혜택이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저 밑에 부분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이거 물량이 애법된데. 그죠? 물량이 애법돼.
요 밑에가 이제 하단부라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월악면 용광리 주말농장부지 기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더욱더 코로나 방역에 개인위생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비워줘.